시그니처 메뉴가 이제 훠궈인데 훠궈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맛있지. 너무 잘했어요. 진짜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훠궈였어요. 그러니까 맑은 탕, 곰탕 같고 그 홍탕은 짬뽕 국물 같았어요. 그리고 이제 우리 입맛에 너무 맞게 아주 완벽하게 진화된 훠궈의 형태가 아닌가. 그래서 식재료들의 맛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뭐 두부면 두부, 채소면 채소. 이렇게 맛있게 그 먹을 수가 있었고. 그래요. 저는 사실 중국에서 훠궈의 센 향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훠궈를 그 이후로부터 안 먹어요. 그래서 저는 빨간탕보다는 이제 하얀탕을 더 선호를 했어요. 근데 우유같이 뽀얗고 이런 게 되게 제가 각제기국이나 연포탕처럼 떴을 때는 되게 그냥 여기서 맛이 난다고? 약간 이런 느낌의 국이에요. 근데 먹는 순간 사골국 엄마가 옛날에 며칠간 우려서 끓여주셨던 약간 사골 곰국 같은 느낌이 나는 게 또 그 국을 따로 퍼주시더라고요. 거기다 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데 전 그게 사실 가장 맛있었어요. 너무 맛있었어요. 저도 되게 맑은 탕은 되게 우유에 고기를 담가 먹는 듯한 느낌,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었고요. 홍탕은 맛있는 얼큰한 그 매운맛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근데 진짜 맛있어가지고 아까 6인분을 두 사람이서 먹었던 거예요? 그럴만해. 거의 두 사람이 먹은 건 맞는데 제가 다 먹은 거. 혼자 먹은 거죠. 그리고 저는 사실 훠궈를 싫어해요. 못 먹어요. 싫어하는데 6인분을 드셨다. 훠궈를 제 기억이 맞다면은 네. 훠궈를 딱 두 번 먹었는데 두 번 다 거의 손을 못 댔어요. 진짜? 네. 아 여기는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? 엄청 맛있었어요. 저는 나중에 여기다 밥도 말아 먹고 싶고. 맞아. 네. 그다음에 제가 그 건두부를 좋아해가지고 건두부 맛있어. 건두부를 좀 달라고 했더니 건두부 이만큼을 갖다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거의 그 훠궈 국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건두부를 담가서 먹었으니까 네, 굉장히 좀 근데 이럴만한 게 왜냐면 이제 훠궈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뭘 먹은 건지 모르겠어서 싫어하는데 여기는 마라 느낌도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재료가 다 느껴져요. 맞아요. 그래.